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는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반드시 선점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5월달 수익률 뿐만이 아니라 전체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에 걸맞게끔 오늘도 핵심적인 트렌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마녀의 날이 외국인들의 매도로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강했던 섹터군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우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업들인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댐이 폭발됐다라는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OECD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재건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6월 21일에서 22일은 우리가 이제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슈가 뭐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적인 이제 이슈가 좀 된다고 보는데,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파기된 것은 얼마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5월달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공개를 했다는 부분도 대서특필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국가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보면 유럽 국가들이 상당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높은 지원율을 보이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재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성과를 보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그램별 투자 예상액을 보더라도 상당한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재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참여한다면 그에 따른 또 재평가는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종목군도 움직인다 보고, 우리가 이제 재건 관련주를 오늘뿐만이 아니라 몇 번을 이제 봤었는데, 사실 이제 재건 관련주들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업종별로 보면 이제 건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계업종 대부분 종목군들이 좀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난주에 재건 관련해서 움직였던 기업이 이번에 또 재건 관련할 땐 또 안 움직이는 기업도 또 나타나고, 세부적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재건 관련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한 개가 이제 라이온 캠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오늘 재건 관련된 이슈에서는 이제 빠져버리는 모습들이었는데, 세부적인 상황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 볼 수 있는 이 SY, 지난주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또 오늘 또 강한 급등 양상을 좀 나타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조금, 또 우리가 테크 플레이트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초, 우리가 건설할 때 기초 베이스를 까는 기업이 제일 테크노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또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HD 현대 건설 기계, 이것도 오늘 6%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다시 또 시세를 계속 만들어가는, 우리가 바닥을 찍고 박스권을 좀 돌파해내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지지점은 이제 5만원대, 5만5천원대 분포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제 추세대를 타고, 현재 이렇게 추세대를 타고 넘어가고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굴착기 관련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 과거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인데,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2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5,000원대까지 그때 이제 가격이 달랐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땅굴 한번 파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양상인데, 이것도 이제 바닥권역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상승 자체가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적어도 한 14,000원 밴드 이상까지는 좀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현대 에버다임 이런 것들도 보면
지난주까지는 잘 움직였는데 이번주는 크게 움직임이 없고, 또 진성 TC 이런 기업들도 유명한 기업인데 불구하고 오늘 또 소폭 강세에 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좀 움직임이 강해 보였던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도 오늘 한 3%대 정도에 좀 그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건설관리업종인 이제 히림이라든지 또는 이제 한미글로벌 이런 것들은 또 조금 약한 또 움직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난다고 봅니다. 워낙 이제 이 재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를 좀 보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현대그룹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HD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아까 인프라코어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기업이라 보고, 그 밑에 있죠.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삼부토건이 있는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과거 VIP 관련주로 또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강한 움직임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최근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안에 건설 관련해가지고 기초 베이스를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제일 테크노스나 또는 이제 SY 같은 경우에 또 태양광 플레이트와 또 엮입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제 보고. 건설 관리 쪽으로는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 조금 강한 모습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2일날 런던에서 재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이면 언제입니까? 다음 주 금요일 되면, 날짜로 따지면 한 16일 되든, 그때까지, 다음 주까지는 이런 재건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인포테인먼트용 반도체를 삼성에서 현대차로 공급할 수 있다 이슈가 좀 되면서 또 반도체 관련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요즘 이제 자세히 보시면 자, 최근에 이제 강했던 PCB 관련도 전장용 PCB가 강했어요. 전장용 PCB 관련된 기업이 이제 우리가 아비코 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현무산업 같은 것들이 이제 전장용 PCB죠. 좀 이따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제 OLED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전장용에 들어간다, 계기판에 들어간다라는 이슈로 또 그에 따른 부분에서 또 강세를 또 기업들이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반도체 지금 설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전장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차량용이나 전장용 이쪽으로 해서 계속 이제 PCB나 전장 부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OLED도 그렇고 다 키워드가 이제 전장용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차량에 들어간 인포테인먼트용 반도체 칩을 공급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자, 최근까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 아비코 전자도 지금 다시 한번 더 또 강세를 또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신고가를 또 한 번 더 이어가는 모습 지금 나타나고 있고, 현무산업도 주가가 지금 죽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우상을 좀 붙여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를 나타냈던 기업이 또 하나,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하나마이크론이 또 강한 움직임을 또 보였습니다. 포공정 관련된 기업인데 또 오늘 또 강하게 또 강세를 또 보였는데, 과거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 선익 시스템과 더불어서 장비 관련 업체로 강한 움직임들 좀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OLED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 필옵틱스가 또 바닥에서 좀 움직임이 나왔었죠. 오늘은 이제 코아시아가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 코아시아 넥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아시아와는 이제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은 나눈 관계는 아닙니다. 코아시아 본사는 이제 대만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아시아 넥셀이라는 기업이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를 연구개발 했던 기업이 이제 코아시아 넥셀입니다. 그렇다 보니 장중에 코아시아가 한번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코아시아는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후공정 관련된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계열사에 대한 성과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코아시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제 가온칩스라든지 또는 이제 LX 세미콘, 뭐 LB 세미콘, 뭐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도
칩셋 미디어도 그렇고 자, 그런 기업들이 오늘도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이제 주가 추이 보시면 텔레 칩셋이 옆으로 이제 횡보를 계속적으로 조금 붙이고 있는데 저가를 조금씩은 올리고 있는 양상들이고 자 가온 칩스 자 가온 칩스도 지금 21선을 조금 올라타면서 움직임 자체는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LX 세미콘 자 LX 세미콘도 종목이 조금 무거운 종목이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이 조금 나오고 있는 양상들이고 LD 세미콘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는 움직임 자 칩스 엔비디아 칩스 엔비디아가 오늘 이제 3%대 비디오 칩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정 장비 기업들이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뭐 제우스라든지 또는 이제 LOT 백큐 이런 진공 펌프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테스트 패키징과 이제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패키징 기업들이 거의 유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오늘 이제 가장 강했던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하나 마이크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테스트 기업이 이제 아이텍이라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아이텍도 차트가 대단해졌죠. 지금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확산이 될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 SFA 반도체가 또 전통적인 또 테스트 패키징 또 강대하죠. 그리고 오늘 또 바닥에서 시그네틱스도 함께 후공정 관련주로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시그네틱스는 강한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좀 나왔고 지금 현재 이 앞에 있던 이 장기평은 돌파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인 문제지 우상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은 상상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었거든요. 혜성 DS도 보면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좀 넘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도 함께 좀 보신다면 좀 성과를 볼 거라 봅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패키징 기업들은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한 3번, 4번 정도 했을 정도로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각각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비슷한 움직임들을 많이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드렸던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반도체 기업들도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도 그래도 이 섹터군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의료기기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FDA 승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ASCO 관련된 기업으로 의료기기가 또 강세를 보였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바이오 컨퍼런스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가 나타나는 것이 또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좀 특징을 좀 봐야 됩니다. 우선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 중에서 강한 움직임 보이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수출 물량이 높아요. 수출이 70%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우호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매출처가 대부분 다 이제 북미권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플러스 남미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좀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을 좀 찾아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아메리카 쪽에서에 대한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영향도 의료기기 권역 안에서는 상당 부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강세를 보였던 의료기기 중에서도 이제 AI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 지금 이제 루누시라든지 또는 JLK 뷰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고, 퓨렉스는 이제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나서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루누시는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6%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지만 이걸로 이제 추세 꺾겠다고 보기엔 좀 힘들죠. 자, 그리고 이제 뷰노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10%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 뭐 딥노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앞서 봤던 우리가 지금 JLK 자, JLK도 오늘 이제 마지막에 조금 꺾였지만 그래 지금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큐렉스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최근에는 이제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덴티움도 지금 신고가를 갖고, 현재 이제 디오라든지, 또는 이제 레이도 그렇고, 그리고 바닥에서 움직였던 덴티스죠. 덴티스가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제 메타바이오메드, 이런 것들도 오늘 강하게 이제 10% 오르면서 또 강세를 유지해주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원래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성수기가 4분기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2분기에 또 실적적인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좀 별표를 해둡니다. 왜,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거 종목군이 다 신고가예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4월 달도 그렇고, 5월 달도 그렇고, 6월 달도 계속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보자고 했던 것도, 이쪽이 종목군들이 다 좋습니다. 실적이 또 동반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기업들에 대한 측면에서 수출 물량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쓰면서 월봉상의 신고가거든요. 그 앞에 있던 빠졌던 구간, 이거는 이제 투자 주요 환기 종목도 이제 과거에는 붙었었는데 최근에 모습이 대단히 좋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부 미용계 삼성전자다 하는 게 이제 클래시스고, 자, 클래시스도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또 써주는 모습들이고, 자, 비올도 지금 신고가예요. 파말이 있었지. 이 여전히 또 신고가죠. 신고가고. 이제 조금 바닥권력이 있는 종목이 하이로닉 같은 기업들이 조금 주가가 밑에서 이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오늘 한 5% 올랐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바뀔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죠? 대신에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낮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시스 메디컬. 마찬가지로 오늘 2% 올랐는데 이것도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에 조금 빠져있는 종목이 뭐냐면 이제 이루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빠져있고, 나머지 이제 피부미용 의료기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현재 이제 신고가를 또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업황에 있는 종목군이 다 바뀔 때는 뭔가 이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관심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에서 우리가 뭐 보면, 뭐 혈당 측정기라든지, 또는 이제 뭐 안광 검사기 같은 것들, 뭐 휴비츠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좋은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앞에 있는 의료기기라든지, 그런 부분만 좀 집중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은 이제 성과를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업종들이 이제 이런 의료기기, 의료기기하고 이제 재건 관련주는 이슈가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우리가 은근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고르기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대신에 후공정 관련해서는 국산화율이 대단히 높은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 중에서 고른다면, 오히려 이제 전장용에 대한 부분, 차량용에 대한 부분으로 좀 봐야지만 지금 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 뭐 재건 관련주라든지 또는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빠져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의 트렌드를 좀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항상 이제 방송 시간이 모자라서 방송 시간 못다한 얘기들을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꼭 정리를 해서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텐텐베어 매일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로 방송 본방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핵심적인 트렌드 잡으셔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